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최 수석님, 뭐로 갖고 오셨죠? 국민의힘 인사, 또 지금 정부 인사, 대통령실 수석 보면은요. 아, 국정에 바빠야 되고 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. 그러면 정말 눈, 코, 뜰 새 없고 불철주야해야 되고 국정운영 이런 데로 생각이 딱 집중돼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디 콩밭? 총선 콩밭. 그러니까 수석이 자기 지역구에서 명함 돌리고 장관으로 발탁돼서 취임은 해야 되는데 곧 총선인데 아이 그거 어떡하지? 뭐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. 또 징계당한 또 최고위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. 정치인이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최다 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.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판도라 등에서 저하고 불세출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친구이고 같이 오래 정치를 해왔고 대화를 많이 해와서 저 무슨 뜻일까라고 굉장히 좀 다시 듣기를 해봤어요 제가. 결과적으로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역할에 기여하겠다. 말은 멋있는데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어쨌든 대개 방송을 재개한 걸 보면 아마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내려진 그 중징계 그것에 혹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변화구를 한번 던져보는 것 아닌가. 그래도 안 통한다. 그러면 때가 되면 과감하게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나. 그래서 역시 우리 김재원 최고도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일은 하겠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 최재성 수석의 발제대로 총선 콩밭에 가 있다. 하여튼 김재원 최고 미안합니다. 총선 전 구제 가능할까요? 가만히 있을 뿐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아마 방송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던지실 분입니다. 그러면 이제 당에서도 이렇게 또 보겠죠. 그래서 여론 이런 것도 이제 당에서 좀 살펴볼 텐데 글쎄요.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죠. 내년 4월이니까. 하지만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김재원 최고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. 이 행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. 또 김재원 뭐 최고위원도 가지고 있는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조금 다른 분위기 같습니다. 애당심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는 것은 자기 체제가 확고하다는 것이고 우리 김기현 체제에서 내린 1년 당원권 정지는 별탈 없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김재원 총리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. 워낙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어찌됐든 저는 정치는 좀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보고 또 당을 보면서 뚜벅뚜벅 제갈 길을 가다 보면 상황의 변화는 자기가 원치 않든 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.